자, 이제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위주로 좀 말씀 드릴 거고 할 건데, 자, 작년 올해까지가 크게 내가 덕을 볼수 있는 해는 아니라고 나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뭔가 지금 올해 말부터 이동의 바람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거는 본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가족 구성원들도 같이 해당이 좀 된다고 좀 하거든요. 뭔가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거주지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새롭게 뭔가 옮긴다거나 뭔가 새롭게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하는 건데, 내년에는 시험이라든지 뭐 합격이라든지 뭔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성과가 좀 있는 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건 내년에 상제가 조금 들어가는 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준비하고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상제기 때문에 덕을 이득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리를 만들고 내가 거기 앉을 수까지 있지만 내가 득을 보는 해는 조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득은 내 후년쯤이랑 내년 좀 말쯤에 좀볼 수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요 지금 결혼하셨어요? 가족 구성이 대충 어떻게 돼요? 배우자, 아기. 요 지금 본인만 놓고 보셨을 때, 우리 기준님만 놓고 보셨을 때는 큰 문제가 별로 없다고 나오는데, 집안이 자꾸 뭔가 시끌사끌 할수 있다고 나와요. 속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만 봐도 내년 수나 뭐 올해부터 얼마 안 남았지만, 금전이라든지 뭔가 거리라든지 이런 건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내가 크게 뭐가 그걸로 통해서 나가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 부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될 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인만 놓고 움직이셔야 되고, 뭔가 너무 막 도박적으로, 너무 좀 도전적 센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맞죠.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조금 맞거든요. 그리고 요 집안에 지금 기준님도 그렇고 요 대준님도 지금 보이는 걸로는, 요 대준님 집안에 조금 병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대준님도 해당이 좀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기준님도 이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몸이 좀 별로 엄청 내가 사주가 건강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년에 병이 조금 올수 있어요. 요 기준님께서. 근데 이게 100% 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내가 조심하시고 지금부터 관리하시고 병원도 한번 가면은 건강검진 같은 거잘 받아보시고 하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선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지금부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남편분이 몇년 어떻게 되세요? 성함 얘기하지 마시고. 73년 8월 28일 성씨만. 그거는 음력. 이게 서로 이제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궁합이 상극이라는 거는 둘이 같이 있어서 뭔가 금전으로 손해를 본다거나 명이 짧아진다거나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두 분이서 같이 있으면 뭔가 우리 기준님도 그렇고 대준님도 그렇고 몸이 둘다 약한 사주예요. 약한 사주이다 보니까 요게 조금 더 그렇게 될 수가 좀 있어요. 더 뭔가 약해지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여생은 대주님도 정말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내년수부터 대주님이 뭔가 조금 바빠지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올해까지 대주님은 절대 사람 믿고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믿고 뭔가 동업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에요, 건강. 지금 계속 건강이 별로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강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만 넘어가게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자리 잡고 뭔가 내가 어떻게 갈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집안이 조금 너무 시끌사끌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는 금전에 손해고 뭐 이것보다는 건강 쪽으로 많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뭔가 사고도 조금 비치기도 하니까 요거로 조금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대주님은 그나마 다행인 건 내년에 삼재가 이제 끝나요. 올해가 나 마지막 삼재,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하긴 하시지만 요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 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저희가 전세가 내년 1월 달 계약인데, 이제
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은 상태라서 지금 집이 나갈지 안 나갈지 저희도 지금 보러 오실 집 보러 올 때마다 심란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저도 그래서 아예 집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요새 뭐 집 살기가 워낙 쉽지도 않고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없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살까 했었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문서를 잡으시면 조금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잡아야 돼요. 좀 몇 년 후, 2년, 3년 좀 지나고 나서 그때 잡으셔야 되고. 근데 이사는 제가 봤을 땐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기에는 이사 간다고 나오거든요. 차라리 가고 나서 좋아질 거예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집에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2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집에 살아서 내가 괜찮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평탄하게 그 제가 볼 때는 이 집이 사람이 못 사는 집도 아니고요. 뭔가 기운이 안 좋은 집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집이에요. 근데 지금 대주님도 그렇고 기주님도 그렇고 뭔가 인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오는 시기거든요. 내가 이제 뭔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뭔가 좀 풀려나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집이 또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집의 기운의 터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곳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뭔가 나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만약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옮기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보이는 걸로는 1월 달에 당장 가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만약에 간다 치면 12월, 1월 아니면 당장 12월, 1월 아니면 3월 달쯤이에요. 3, 4월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한 4월 달까지 보시면 돼요. 이때쯤에 아마 나가게 되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집주인 분이 집을 내놓으셨다는 건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한테요. 이제 새로운 사람하고 이제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신랑 이제 배우자님 신랑은 이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는 거는 뭔가 조건이 바뀐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팔리면 네. 좀 더 뭐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올린다거나. 근데 이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는 좀. 제가 봤을 때 옮기실 것 같아요. 보이는 걸로 가족이나 구성원 이동수가 들어왔다는 건 이사를 간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계기로 뭔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 믿고 거래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피하시면은 뭐 다른 쪽에서 뭔가 이제 뭐 내가 가지 말할 곳에 가면 내 일이 망치고 뭔가 꼬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딱히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가시는 거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안 가고 싶으시겠지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자꾸 가신다고 나오니까. 또 궁금하신 거. 제가 마음이 좀 이런 거 마음이 계속 심란해서 뭔가 자신감도 낮아지고 뭔가 조금 요새 많이 좀 떨어지죠. 예, 뭐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자꾸 마음도 좀 울적해지고 뭐 네. 이게 가을을 타는 건지 겨울을 타는 건지 뭐 우울증 같은 것도 조금 오시고 좀 오래됐어요. 한 3-4년 됐어요? 지금 거의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뭐 크게 무슨 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내가 조금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좀 그런 거고 이거는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고 뭔가 집안에 계속 뭔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렇게 딱 봤을 때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부부는 되게 좋은 일도 같이 보내고 나쁜 것도 같이 보내겠죠. 근데 뭐 나쁜 걸 보냈으면 좋은 거를 보낼 수 있을 만한 뭔가 또 다른 뭐 계기가 생겨서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부가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아직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 2013년. 아 그러면 쪼개 됐잖아요. 지금 거주만 7, 8년? 이제 9년 차 돼가는 거죠. 그쵸? 근데 합이 아직 안 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막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해야 되고 저 사람도 막 이런 부분을 서로 얘기해서 풀고 뭔가 서로 의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여주는 것은 요 상황은 뭔가 부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 같은 느낌이 살짝 보이고, 뭔가 좀,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이 힘드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뭔가 이게 완벽히 합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뭔가 겉으로만 이렇게 부부같이 막상 속은 서로 곪고 뭔가 다치고 있어도 이게 서로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두 분이서 서로 어느 정도 조금 하시긴 하죠. 이건 서로 노력을 하셔야지. 사람 정에서 서로 합이 궁합이 안 맞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마음이 뭔가 좀 그렇게 하시는 건 내가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점점 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되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준님은 돈도 좋지만 내가 돈이 조금 덜 보고 내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내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고 막 집안이 되게 막 꽃이 펴도 돈이 없으면 힘든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조금 없더라도 내가 집에 갔을 때 뭔가 되게 행복하고 뭔가 서로 막 즐겁게 뭔가 할수 있고 뭔가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까지가 뭔가 합이 제대로 딱안 맞은 거예요. 아직 사람 전에 서로 뭔가 다 합이 안 들어서 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푸셔야 돼. 내가 뭔가 취미생활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엄청 뭐 거창한 거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즐겁게 할수 있는 거 간단하게 부부끼리 뭐 볼링을 치러 간다든지 잠깐 꽃바람을 쐬러 다니신다든지 뭔가 그런 쪽으로 조금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운이 지금 내년에 운이 들어오고 어차피 대주운을 거짓 따라간다고 해요. 옛말로 대주님이 내년부터 조금씩 풀려나가는 운이에요. 기주님이 조금 삼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주님이 풀려나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둘중 하나가 풀려나가면 괜찮은 거니까. 근데 이걸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조금 힘들 수가 조금 있어요. 계속. 그리고 요 집은 희한하게 금전이 모이기가 조금 쉽지가 않대요. 금전이 자꾸 나간대요. 금전이 좀 지출이 좀 무슨 내가 많이 써서 이런 것보다 나가야 될 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죠. 그거는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뭐 돈이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는 오두 분이서 만나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풀리려면 두 분이서 나이가 우리 기준님 나이가 마흔 한 일곱 여덟은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 안정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꾸 돈이 나가요. 자꾸 모일만 하면 또 나가고, 모일만 하면 또 자꾸 나가요. 그래서 자꾸 뭔가 좀속 시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뭔가 쌓아둔 게 뭔가 보이고 뭐 해야지 내가 그걸 보고 맞아, 더 맞아.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의 원동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집에 아기도 있고 내 배우자도 있고 하지만 그건 아마 남편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뭐라 내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뭔가 힘이 나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부간의 상극이고 합이 안 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궁합의 반은 사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반은 서로 성격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금전이 붙고 따라 붙는 거거든요. 올해 좀 약간 부딪히는 게좀 있었던 것 어떤 같아요. 문제 서로 잡아보시죠? 힘드니까. 서로 힘드시니까? 예, 말로써 좀 상처 주고. 남편분이 조금, 남편분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기준님도 그렇고, 둘다 이걸 옛날 말로 뭐 현친살이라고 하나? 말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 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서 같이 풀려나가요. 근데 둘 중에 한 분이 뭔가 운이 떨어지거나 꼬이면 둘이 같이 꼬여요. 그래서 뭔가 바깥에서 내가 뭔가 힘들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서로 같이 힘드니까 별거 아니고 예민하게 반응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분은 같이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서로 더. 바깥 일만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뭐 진짜 조금 취미라든지 요새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끼리 캠핑도 많이 다니고 뭐 하니까 뭔가 그런 게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지 내가 더 뭔가 좋아 되는 거고. 그리고 기준님도 기운이 옛날로 따지면 선생님이라든지 뭐 덕을 베푸는 이런 사주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잘 되고 뭔가 그런 쪽으로 더 힐링이 되는 게 스스로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남을 조금 도와주고 남을 조금 빗발아주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기준님이 할수 있는 거는 옷을 좀 밝게 입으셔야 돼.
옷을 밝게 입고 뭔가 해야지, 네, 그래야지 내가 더 좋은 기운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초밝혀 놓잖아요. 앞길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옷을 조금 입어야 돼. 그 비슷한 위치로. 그래야지 내가 더 운도 좋게 받아들여서 뭔가 더 일이 잘 풀리고 슬슬 풀리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요 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이 집안 식구들은 장례식장 같은 거는 웬만하면 조금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간다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웬만큼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하고 해야지 내가 지금 왜냐면 이 집안의 가정을 새롭게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뜻 기운이 떠서 새롭게 잘 이동하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근데 갔다 오면 안 좋은 기운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많이 좀 생길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조금 잘 쓰셔야 돼요. 나 평소에 운전 많이 하세요? 운전이요? 네. 운전도 하고 회사에서 이제 뭐 지게차 같은 것도 운전하고 하시거든요. 현장직 같은 거 하시는 거 어느 지게차 움직이시고 근데 내내 조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기준님은 내가 뭔가 마음만 조금 잘 추스리고 뭔가 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아까 거의 얘기했을걸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근데 집안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대준님이 내내 사고수가 살짝 있어요. 몸이 조금 다칠 수가 있어요. 올해도 사고가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어요. 아니 올해도 있었어요. 이제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교통 사고 나가지고 이제 많이 다치진 않아서 다행히. 근데 내년에도 있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 네,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49이잖아요. 네. 51살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사고가 조금 따라요. 자꾸.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계속 조심하셔야 돼.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요로 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분께서. 근데 요 작년에는 올해는 별거 진짜 운 좋게 별거 아니었지만 근데 요 사고수가 제가 아까 남편분이 조금 몸이 조금 많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이 생기는 거면 그것도 병 사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많이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기본적인 사항 말고도 더 추가로 해서 싹 다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만. 거기 휴지 있었는데 누가 치웠나 봐요. 죄송해요. 그래도 뭐 엄청 크게 걱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좀 푸셔야 돼요. 확실히 뭔가 마음을 푸셔야 돼. 마음을. 운이 나쁘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 뭔가 취미생활을 하셔야 돼요. 뭐라도 진짜. 그러니까 엄청 제가 아까 말씀 거창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바깥에서 조금 산보하고 이런 게 조금 좋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조금 하시고 뭐 애기가 지금 많이 열어요? 3살이에요? 그럼 애기 잠깐 재워놓고 저녁에 부부끼리 잠깐 좀 걷는다든지 서로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해.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마음적인 것도 뭐 있다고 했지만 주저앉기 직전이에요. 주저앉기 직전. 기준님이 뭔가 아까 톡 치면 터질 것 같아. 톡 치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터뜨려야죠. 터져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죠. 애기만 생각해도 이제 3살이면. 그렇죠. 다행인 건 큰 애군이 따른다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게 좀 있으면 조금 상담이 좀 무거웠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이사를 하게 되면 3월달 정도로 해야 될까요? 네, 내년에 뭐 그때쯤 나가셔도 되고 지금 어차피 집주인이랑 그렇게 뭐 1월달이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가신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가는 게 좋은 거고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돼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저의 입장은 조금 아쉬운 거고 근데 뭐 굳이 뭐 무리해서까지 옮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동의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옮기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면 아마 직장이나 이런 변동으로 이런 분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아 직장도 이제 저희가 계약직인데 이제 2년이 되면 이제 또 그만두고 이제 다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2월 달이에요.
아, 그게 6월달이에요. 네. 아, 그것도 여쭤봐요. 이거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편분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귀신님 해당? 제가요. 아, 예. 별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런 건 크게. 왜냐면 이동의 바람이 부는 거니까 지금 그게 이동, 말 그대로 거주지 이동으로 잡든지 직장으로 들어오는지 그 잡든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따라준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이전 네 직장으로 다시 전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해서도 옮겨주셔도 될것 같은데, 충분히. 내가 마음만 안 다치면 돼요, 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데 좀 쉬고 다시 들어가. 그래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 걱정되는 거,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뭔가 일이, 뭔가 그게 기회가 와도 이게 안될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다른, 지금 운적인 요인은 크게 걱정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거, 내 마음. 어쩌면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 주저앉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무거워지는 게 그런 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시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씩 쌓아두고 행하다 보시면 그게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집안일도 못하고, 회사도 못하는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돈도 안 모이고. 잘한다는 기준은 또 어딨고, 못한다는 기준은 또 어딨겠어요. 그쵸? 못한다고 치면, 바깥에서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남한테 손 벌릴 수도 있는 거고, 살면서. 남한테 의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남한테 배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 혼자서 다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요. 근데 그런 성향이 좀 강해 보여요. 우리 기준, 완벽주의자로 조금 하기에는 내가 그게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유리구슬 같거든요. 사람이. 톡 치면, 버틸 수 있지만 잘못하면 완전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4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 스타일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뭔가 너무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를 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에서 뭔가 이런 합도 조금 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조금 고거, 사고, 그것만 조금 걱정이 좀 돼서, 그게 그거, 지금 사고가 또 났다고 하시니까, 이게 국한적으로, 뭐, 올해 사고 수가 들어왔어요. 올해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2년 동안 요 사고가 있어요, 자꾸. 그래서 남편분이 뭐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하는 건데, 원래 현장직에 좀 있다 보면 일이 생활화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좀 많이 생기고, 많이 좀 그렇게 돼요. 좀 그러다 잠깐의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인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 다치시면 이제 조금 크게, 뭐 생명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안 다치겠지만, 그래도 다치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 달, 두달 쉬면은 또 그만큼 손해도 따르는 것이고. 이게 병이랑 이거랑 같이 들어와요. 사고랑. 남편분이. 그것만 조심. 우리 기준님은 솔직히 이 마음적인 것만 조금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분은 원래 뭐라도 하셔야 돼. 저기 뭐 부적 쓰든지 간단한 걸로 그렇게 하셔서 지니고 다니셔야 돼. 안 다치게끔. 내가 재수를 본다 뭐 이런 것까지 아니지만 내몸안 다치는 걸로만 해서 넘어가면 다행인 거거든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더 궁금하신 거. 진짜 엄마가 몇 년생이세요? 어머니 80이신데 뱀띠이시거든요. 41년생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좋아요. 어머니 편찮으세요? 원래 네, 몸은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그렇진 않으신데 보통에 지금도 일은 하세요. 일은 하시고, 예. 일을 하신다고요? 네. 대단하시네.
요 어머니 집안에 돌아가신 분 있어요? 최근에? 한 2, 3년? 길게 보면 5, 6년까지 봐볼게요. 엄마 쪽이면은 뭐 이모부... 그쵸. 네, 어머니 형제분. 예, 예, 계세요. 이모부가. 얼마 되셨어요? 5년. 5년? 요거... 5년 조금 더 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제가 봤을 땐 좋게 가신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네, 좋게 안 가셨어요. 그 네. 천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승과 저승을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형제, 자매, 남매였으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조상이 옆에 일단 조상이 옆에 있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조상은 저 위에서 도와주는 건데. 네. 다른 가정을 이뤘어도 내가 천도가 안돼 있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몸이 계속 안 좋아지실 거예요. 뭐 건강, 원래 연세가 있어서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살짝 바깥에서 살짝은 솔직히 아니다. 조금 위험해요. 겨울에. 내년 4월까지는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쓰러지셔서 심하게 뭔가 될 수가 있어요. 뭔가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몸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으신 거고 요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내년 봄이 지날 때까지 따뜻하지 전까지는 어머님이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이 부분은 집안에 뭔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런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그런 거라서 조금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봄까지. 네, 봄까지. 여기 천도가 안 돼서 그래요. 이모부? 좋지가 않네요.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 재수 없으면 객사할 수 있어요. 세게 얘기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돼. 이거는. 어머니가 지금 솔직히 제가 제 입장에서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볼 때는 진짜 뭐라 했나 말로 뭐라 그래? 엄청 바람 많이 불면 촛불 하나 켜놓은 상황이에요. 이 초가 언제 꺼질지 몰라요. 좀 너무 위태위태 하시거든요. 이게 항상 마음이 걸려서 멀리 사세요? 어머니가? 아주 멀진 않으신데 저희도 자주 이제 뭐 코로나 아니 그쵸 요새 다 그렇죠. 애기도 그렇고 자주 찾아가 뵙지 못해서 조금 전화 통화 자주 하시고 네. 어머니 보고도 조심하시라고 하시고 통화는 이제 매일 거의 하는데 늘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아이고 그러시 조심하실 건 어머니가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네. 어머니 조심이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피리 집안에 조금 자꾸 뭐가 다치는 것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다칠 만한 뭐가 근데 솔직히 뭐 조금 이렇게 다치고 마는 거면 너무 다행인 건데 네. 어디가 부러진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특히 어머니 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조금 회복도 오래 걸리실 거고 문제가 좀 돼 회복하면서 또 몸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조심을 하셔야죠. 저희는 이제 엄마한테 일 그만하시고 이제 저희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같은 동네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엄마가 일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자식 욕심이에요. 부모님은 거기서 내 삶의 터전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다 두고 가기가 쉽지가 또 않죠. 여러 가지로. 근데 다쳐서 오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오시는 게 낫는데 가장 빠르게 안 다치고 내 몸 건강해서 거기 쭉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왕래하시면서 지내다가 내가 이제 일도 그만두고 이렇게 오는 게 가장 최고인데 이렇게 되려면 내년 이제 봄 지날 때까지 어머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